쳐서 이렇게 좀 졸여주면 끝. 엄청 간단하죠? 이거 너무 간단한데? 근데 커피향도 나고 달콤하고. 근데 얘가 또 바삭바삭한 맛을 또 입을 또 재밌게 해주고. 저기 이거 커피숍 가면 상당히 비싼 겁니다, 이거. 맞아요. 맞아요. 네. 집에서 하면 이거 얼마 안 들거든요? 생각하면 얼마 안 드는데, 맞아, 맞아. 근데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면 경제적이잖아. 그쵸? 맞아. 너무 경제적이에요. 야, 저거 따라해봐야겠다. 맛있겠다. 근데 지금 너무 맛있는데? 맛있긴 하겠다. 진짜 맛있겠다. 요즘 가까이서 안 보이죠? 지금 끈적끈적 올라오는 거. 맞아요. 맛있겠다. 드셔보세요. 너무 웃겨. 이건 이거 진짜 해봐야겠다. 이거 호두 강정. 어머, 누구야? 어머, 노래 너무 잘한다. 어머. 아이고, 끼가 많네요. 엄마, 아빠 닮았다. 아이고,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머. 아, 귀여워.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네, 점프로. 아이고, 어머. 이거 뭐야? 어머. 아, 너무 웃기다. 항상 언니보다 좀 더 앞에 있어. 내가 앞에 있어야 내가. 오, 잘 보셨네요. 1위 네. 있다. 어머, 잘한다. 아니, 최근에, 원래는 안 보셨었는데, 최근에 좀 보기 시작해가지고. 어머, 잘한다. K-pop 2세. 비는 못 속인다. 아이고, 잘해. 사실 어머님의 그 끼가 있어서 그대로. 와, 역시 SS의 딸이네요, 진짜. 애들이 방학인데 뭘 해줘야 되나? 맞아, 요즘 애들 방학이죠. 방학이니까 애들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브런치를 한번 한국식으로. K 브런치를. 어머, 브런치? K 브런치가 있어요? K 브런치? 브런치는 다 핫케이크, 팬케이크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볼까? 이게 손에 기름을 묻혀야 손에 안 들러붙고 쉬워요. 어떤 메뉴일까? 어떤 메뉴일까? 어떤 믹스, 잼믹스. 와, 애들이 호떡을 좋아해. 애들 브런치에는 그 예를 들어 팬케이크처럼 대신에 이게 호떡을 넣은 건데. 그러니까 팬케이크 대신 호떡을 사용하는 거죠? 맞아요. 흑설탕을 최대한 많이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옆구리 안 터지게 해야지. 옆구리 안 터지는 게 제일 중요하지. 기름을 충분히 하고 너무 세지 않은 불이 하는 게 좋아요. 어렸을 때 집에 이거 호떡 누르는 동그란 것도 있었는데. 저희 집에 있어요. 오, 향 맛있겠는데? 향이 다 호떡 향이 잘 나. 예전에 우리 신혼집 앞에 길에 호떡집 아저씨가 호떡을 정말 맛있게 했었어요. 그래서 흑설탕 견과류 막 뽀개가지고. 오, 맛있겠다. 그래서 와이프랑 저랑 그걸 되게 좋아했었어. 근데 호떡도 진짜 맛있게 하는 데가 있어. 오, 와. 맛있겠다. 삐져나온 흑설탕. 맛있겠다. 저 삐져나오면 그 껍데기도 맛있다. 바삭바삭 해가지고요. 이거 애들 너무 좋아하겠다. 여기에다 담아놓고. 자, 호떡하고. 자, 이번에는 거기에다가. 또 뭘 만들려고 하지? 그럼 호떡이랑 고기가 있어요? 고기는 뭐예요? 원래 애들 때문에 고기나 이런 건 바로바로 할 수 있게 사실을 다 펴가지고 진짜 올려놓거든요. 아, 섬세하다. 역시 디테일. 바로바로 쓸 수 있게? 정말 아이들 있는 집은 무조건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애들 브런치에는 단백질로 베이컨 아니면 삼겹살 같은 거 구워놓을 거고요. 완전 한국식으로 다 하시네. 진짜 K브런치네. 아, 우리 애들은 소금 미리 뿌린 걸 싫어해요. 그래서 해놓고 뿌려줘야 소금 맛이 아예 그냥 생으로 느껴져야 돼가지고. 저희 집은 고기 할 때 미리 애들 거 이렇게 미리 소금 안 해요. 애들마다 다 틀려요, 저런 게. 맞아. 아이고, 진짜 맛있겠다. 기름을 또 짜고. 네, 되게 자상한 아빠. 딸바보. 기름을
좀 짜서. 그러면 메이플 시럽 대신 쌈장 같은 게 올라가나요, 여기는? 한번 잘 보세요. 잘, 또 뭐 있나 봐. 뭐가 있을까? 캐찹마요네즈를 케찹 마요네즈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케찹 마요네즈 옛날 약간 느낌의... 추억의 샐러드죠. 근데 진짜 저게 맛있어요. 저건 사라다라고 하잖아요. 샐러드 아니라 사라다. 야, 애들이 호떡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 오늘 애들이 너무 좋아할 거다. 저희 미니미 좋아하는 조합이다 진짜. 브런치 메인은 됐으니까 이제 후식까지. 후식. 이것도 생각보다 엄청 간단한 후식이에요. 자, 제가 뭘 할 거냐면 그 눈에 자꾸 띄는 애 있잖아요. 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아! 눈에 자꾸 띄는 애 있잖아요, 저거. 아~ 집에서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초간단 레시피입니다. 식빵으로 그게 돼요? 네, 일단 식빵을 반으로 자르고. 아, 진짜? 흰자만. 여기에 슈가 파우더. 슈가 파우더. 또 단 거 또 올려. 단 거 좋아해. 저당, 저당. 저당 슈가 파우더. 저당.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안 달아요, 정말. 어머, 저 정도면 들이 부었는데요? 이 정도면은 진짜 한 통 다 써서 다분이 아니에요. 아니 뭐야, 진짜. 아니 밀가루 넣는 거 정도. 들이 부었어. 역시 뭐든지 디저트류나 빵류는 그냥 설탕을 들이 붓는 거야. 그죠? 아니 저는 단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진 않아. 나 왜 이렇게 자체 어지럽지? 아 어지러워. 아, 빵 위에 발라서. 와, 나 이거는 처음 본다. 이게 되나?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위에 십자가랑 뭐 이런 거. 오, 얘 눈에 띄게처럼 보이려면. 자, 모양 내는 것도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딸기잼? 딸기잼은. 이 지퍼백 하나를 써야 돼요. 이게 딸기잼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건더기들 있잖아요, 딸기 건더기. 그래서 그게 좀 으깨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끝에 조그맣게 선이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요 끝만 살짝 뜯어가지고 그 모양이 아시죠? 근데 저거 만들 때 생각보다 구멍이 아주 작아야 돼요. 네, 조금만 크게 자르면 모양이 안 나. 어머! 엑스 모양이 된다! 어머나! 오, 역시 디테일이야, 진짜. 와. 잘하신다. 손이 야무지시네. 됐어요. 오, 예뻐. 저러고 그냥 구우면 돼요. 에어프라이기에 한 160도 정도? 거기서 5분 정도 구우면 될 거예요, 이게. 어머, 5분이면 완성. 근데 너무 많이 구우면 타요. 조금 모자라게 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아, 저렇게 모양. 되는구나. 아. 모양 봐. 야, 모양 예쁘다. 와, 야. 싫어요, 진짜? 오! 아! 모양 봐! 야, 모양 예쁘다. 이야, 됐다. 와, 신기해. 우와. 우와. 와, 진짜. 비주얼 봐. 말이 안 돼. 이거 해주면 난리 나겠는데요, 애들? 아니, 이렇게 변할지 몰랐어요.